있죠. 급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열이지, 수열. 수열에 대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 자, 극한을 했고, 오늘은 이제 급수라는 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 급수라는 거는 이제 수열에서만 이제 있는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극한은 얘들아, 우리가 이제 뭐 극한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수열의 극한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리미트, n이, 자, 무한대로 갑니다. 자, 앞으로. 자,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 n의 값이 이제 얼마냐, 이제 이런 어떤 패턴으로 주어지는 게 극한이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는 수열이 이제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 뭐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는 수열이 있으면, 이 뭐 끝에 있는, 쭉 있을 때 끝에 있는 친구가 어디 쪽을 향하고 가고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극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a, n으로만 이제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지. 주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주어지고, 또 a는 앞뒤로 막 뭔가 막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 n의 식을 우리가 일단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그거를 구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어제 말한 대로 등차계열과 등비계열을 나눠가지고 등차계열의 어떤 방법과 등비계열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급수라는 거는 이제 뭐냐라고 물어보면, 급수는 이거야. 극한은, 자, 저 멀리 있는 이 친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라고 본다면, 급수라는 거는 A1 첫 번째 항부터 와 무한히 많은 어떤 항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를 더하는 거를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급수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있는 어떤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무한히 있을 때 이 무한히 있는 거를 갖다가 다 더한 거를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니? 그래서 약간 극한하고 수열의 극한하고 수열의 급수를 이제 간단히 쉽게 그냥 구분하자면, 극한은 저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누군가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라는 얘기라고 한다면,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 저 끝까지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뭐가 합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뭐 발산되는 거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수렴하는 이제 것만 따질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수렴하는 어떤 그런 문제만 나오는데,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다. 그러면 급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라고 보면, 다시 이제 시그마가 등장을 하는데, 급수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A1부터 시작해서 쭉 모두 다 모아한 거라고 더한 게 바로 급수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시그마 N이 1부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가 뭐 N 이렇게 했잖아. 10K라고 보통 하고, 여기가 이제 N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뭐 합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데 급수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있는 항까지의 합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A1,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무한히 있는 것들의 합 이런 뜻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급수를 표현하는 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지. 이러한 이제 급수로 표현된 이러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얘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값을 구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A1부터 이렇게 AN까지고 쭉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A1부터 SN까지의 합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AN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보통 부르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부를 거야. 부분합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 부분합.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항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만큼을 다 더하는 게 이제 전체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전체 합이 아니고 첫 번째부터 어떤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더한 거를 우리는 전체
부분합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부분합에 대해서 우리가 뭐로 할 거냐? 극한을 붙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n항까지를 더해서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n항을 뭐 하겠다는 거야? 무한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넓히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버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를 뭐 할 수가 있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이 있을 때 그 무한이 있는 것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급수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급수의 값을 뭐 하겠다? 구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급수의 표시는 이제 이게 그 급수의 표시인데 이거는 뭐하고 얘들은 똑같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그렇지. SN의 극한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또 뭐하고 똑같냐? SN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게 바로 뭐야? SN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의 극한값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식이 주어지든지 또는 이러한 식이 주어지든지 이러한 식이 주어지든지 이거는 세 개는 모두 다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같은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 얘는 뭐를 구하라는 말이냐? 급수를 구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겠지? 자 일단 첫 번째는 급수의 의미 설명을 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급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 볼 건데, 급수를 계산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수열의 극과 설명할 때도, 어떻게 일단 나눠서 설명 선생님이 했지? 그치, 등차기연하고, 등비기연하고, 좀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 그렇지. 그와 마찬가지로, 급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등차하고 등비로 조금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차라는 거는 얘들아 뭐냐면 보자. 등차라는 거는 똑같은 것이 이제 뭐 어쨌든 일정한 걸 더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만약에 AN이 만약에 뭐 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N을 N이라고 만약에 해보면 얘는 결국 뭐라는 얘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이것이 수렴할 수가 있겠니? 수렴할 수가 없겠니? 수렴할 수가 없겠지. 수렴할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수렴할 수가 없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차가 만약에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항보다 뒤에 있는 항이 더 커,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래 버리면은, 당연히 이것들을 쭉 더해 나가면서 점점 값들이 뭐가겠어? 커져 나가겠지? 커져 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야? 커지더라도 적당한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쭉 간다라는 보장은 없지. 계속 하나씩 커져 나가버리겠지? 그러면은 발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등차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수렴이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형태가 되어야만이 등차에서는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부분분수가 얘들아 보니 이런 거죠. A, B분의 1의 형태가 주어지면 얘는 B-A분의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건 뭐 다 배웠던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뭐가 되는 경우야?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제일 앞에 거하고 뭐만 남게 돼 있어? 뒤에 거 이것만 남게 돼 있겠지. 그리고 가운데는 싸그리 뭐가 되겠니?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급수라는 거는 우리가 구할 때 일단 어떻게 구한다고? 부분합을 구하고 부분합에 극한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어디서 어디까지 뭔가 딱 특정을 지어줘서 부분합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뭐 할 수가 없어? 진행시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SN을 구하는데 SN이 이런 식의 형태가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하고 싸그리 없어지고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끝에 거 이것들의 관계가
돼야만이 일단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그 수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뭐 일단은 그냥 값만 잡아. 그럼 일단 예시를 좀 들어줄게.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등비계열일 때는, 어떠한 경우에 이제 수렴을 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수렴할 수가 있었지? R이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1까지일 때 수렴할 수가 있었지. 그치? 그런데 등비에서의 급수는 어떨 때 수렴하냐? R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보다 작을 때까지가 수렴을 하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등비 극한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항이 A고, 등비가 1이라고 만약에 해버리면은, 계속 A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한이라는 거는, 저기에 있는 이 친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A로 수렴한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가 있어. 근데, 급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들아? 그치? 첫 번째 항목부터 더해나가는 과정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만약에 R이 1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뭐 A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거 쭉 더해보면은 뭐가 되겠니? 발산돼 버릴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R에서 뭐가 빠진다라고 보면 돼? 1이 빠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뭐 0.9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계속 작아지잖아. 그래 안 그래? 계속 작아져서, 작아지다 보면은, 만약에 뭐 R이 0.9라고 한번 해보면, 첫 번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은 뭐 0.9A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0.9의 제곱 A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점점 항이 작아지잖아. 그래, 안 그래? 작아져서, 저쪽 멀리 가보면, 이무의 여기에 N번째에 있는 항 같은 경우는, 이 항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어디에 가까워지겠니? 0에 가까워지겠지. 얘만 놓고 보면 그래 안 그래? 그치? 얘만 놓고 보면 0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더해져 가는데 얘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은 되진 않지만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쭉 더해 나가면은 어떤 특정한 값에 뭐 할 수가 있다?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큰 틀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수열의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수열의 극한과 급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자, 등차 극한, 그 다음에 등비 극한, 그 다음에 등차 급수, 그 다음에 등비 급수,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너희들에게 문제가 이제 주어질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확률에서 약간 뭐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것들에 맞게끔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와 마찬가지로 수열의 일단은 뭐 극한 급수 파트는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져야 돼. 분명히. 왜 그러냐면은 네 가지가 푸는 방식이 다 뭐해? 아예 달라. 푸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근데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등차하고 등비를 구분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할 수가 있겠지. 어제도 말했지만 등차라는 거는 n이 미세에 있고 등비라는 건 n 지수에 있으니까 등차 등비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이게 극한이냐 급수냐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an의 리미트 값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합에 해당하는 sn의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별히 등차 계열의 급수에서는 99%가 부분분수 형태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없다? 그렇지, 수렴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조금씩이라도 뭔가 계속 더해져 나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 아주 작은 값이라도 뭔가 계속 더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것들을 모두 더하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급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그것들은 계속 무언가를 더해져 나가기 때문에 점점 그 값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커질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수렴할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번 볼게요. 32쪽에 선생님이 중심 개념들 가지고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중심 개념 A1, A2, A3 해가지고 AN을 넘어서 저 멀리까지 있는 거를 모두 다 더한 거, 그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너희들이 기존에 봤던 시그마는 일반적으로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N이 있었지. 그런데 N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 얘들아? 무한대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 끝까지 있는 것들을 다 더하라? 그게 바로 급수의 정의야. 알겠지? 그게 바로 급수야. 그리고 두 번째, SN은 뭐냐? SN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SN, 합이라고 하는데, 이제 급수에서는 그 SN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부분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급수는 결론적으로 부분합의 극한 값이 급수 값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32쪽의 중심 개념 A1부터 AN 쭉 넘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S라는 어떤 값에 수렴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고요. 34쪽에 이제 중심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급수 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SN이라고 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분합에 해당하는 SN의 극한이 어떤 특정한 값이 되면 우리는 그 급수는 S에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발산하면 뭐 발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문제 1번 한번 잠깐 보자. 문제 1번 보면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한번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그치? 1번 문제는 선생님이 뭐 처음에 예시 들었던 거네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n 더하기 쭉 나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얘는 우리 느낌상으로도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두 번째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극한에 비해서 급수가 조금 더 많이 어렵습니다. 급수는 잘 보셔야 돼. 이거지. 1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이고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지금 이 보기 두 번째에는 뭐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일반항을 알려줬잖아. 그래 안 그래? 일반항이 뭐가 일반항이야? n에 관한 식으로 되는 게 일반항이잖아. 일반항을 알려줬지만 너희들이 이제 만나게 될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 일반항이 일단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 일단 뭐 해야 돼? AN을 먼저 구하는 거야. AN을 먼저 구하고 AN을 구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거니? 이제 SN을 구하고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SN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극한을 붙여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AN을 구해야 돼. AN. AN은 뭐야? N번째 항의 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제 식이 있을 때 우리가 AN을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잘 들어, 움직이지 않는 거는 그냥 그대로 써. 변화가 없는 거. 분자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없잖아. 그럼 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부모 쪽에는 뭡니까? 두 개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씩 커져 나가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뭐 1, 2, 3 이런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N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커져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곱합 형태 되어 있을 때 앞에 거, 뒤에 거 따로따로 보면 되는 거고, 얘는 N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일반항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우리는 이 일반항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구하자는 거야? 그렇지. 합을 따로 구하는 거네. 합. 그럼 합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아까 했듯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K 플러스 1분의 1. 이거를 구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그렇지. 이게 바로 합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딱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는 딱 무슨 꼴이야? 부호무수 꼴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부호무수 얘가 A가 되고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B에서 A를 빼니까 얼마가 남아요? 1 남잖아. 그렇지? 1 남고 그 다음에 K분의 1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뭐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사실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선생님 이따가 뭐
해주겠지만 그냥 이거 딱 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거니까 선생님께 쭉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니?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1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쭉 돼서 어디까지 되겠니?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부분합이 되는 거야. 그게 됐나요? 자 그래서 얘가 다 없어져. 이렇게 다 없어져. 없어지면 뭐만 남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얘만 남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SN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SN이라는 게 뭐야? n번째 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n값을 갖다가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야? 무한히 늘려버리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부터 무한히까지를 더한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는 거니? 이제 극한을 붙여서 구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야? 0이잖아. 결론적으로 이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급수를 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뭐 사실 근데 실제 너희들이 이제 뭐 학교 시험 문제는 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형태가 이제 나올 거야. 어쨌든 모든 문제가 어떤 패턴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얘는 등차 쪽이니 등비 쪽이니 일단. 등차 쪽이지. 등비 쪽은 지금 우리가 아직 건들지도 않았어. 등비 쪽은 구하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달라요. 등차하고 얘는. 그래서 등차 쪽은 우리가 부분분수의 형태일 때 아 얘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합을 구하고 그걸 극한을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만날 문제들이 이제 34쪽에 있습니다. 뭐 지금 너희들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중앙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고 선생님 볼 때 이제 근데 모르겠다. 미적분은 이과들만 하니까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어. 수학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거든. 문이과가 공통으로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 문제를 조금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 문과 애들은 배려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과 애들만 딱 해버리면은 조금 난이도를 더 올려. 그런 경향은 좀 있어. 자, 60번 문제 그럼 한번 선생님 풀면서 어떻게 그러면 문제가 풀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60번. 1번 문제. 시그마.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되어 있고, 얘는 루트 1이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지금 여기서는 얘들아, 여기서는 이 표시가 일단 있으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급수 문제야. 무조건 알겠지? 시그마 위에 무한대가 있다 그러면 얘는 아 급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급수 문제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급수 문제 얘는 또 등차 계열이잖아. 이걸 어떻게 푼다 그랬어? an 구하고 an 이용해서 sn 구하고 극한하고 그렇지? 그럼 여기 지금 an이 지금 뭐한 상황이야? 주어져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an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분합을 구하면 돼. 부분합을. 그럼 이걸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얘는 냅두고 부분합 구해보면은 루트 얼마니?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얼마? 1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나열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습하게 될 텐데 처음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맨 앞동네에서 누가 남았습니까? 이거 남았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 뭐 n항이 n번째가 그대로 이렇게 오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뭐 쭉 이렇게 없어지다 보면은 맨 앞쪽에서 뒤에가 남았으니까 맨 뒤쪽에서 누가 남아야 되겠어? 앞에가 남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 SN이라는 게 뭐냐면은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1 이게 바로 SN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붙인다고 얘들아? 그치 극값을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극값 붙여봤자 생각해봐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발산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얘는 수렴하지 못하다? 않는다.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발산하는 거는 문제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 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패턴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 문제 나올 때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항 구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렇게 일반항이 딱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갖다가 바로 문제 풀지 말고 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어? 연습할 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일반항을 먼저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냥 말로 할게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1 곱하기 4분의 이렇게 쭉 주어져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AN을 구해봤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지. 3n 빼기 2 분의 3n 플러스 1 분의 얘가 이제 일반항이야. 딱 보니까 얘는 지금 무슨 형태니 얘들아? 부호부수 형태잖아. 그렇지? 부호부수 형태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어떡하냐? 여기서 얘 빼면 얼마니? 빼면 얼마? 3. 3이죠? 그러면 3분의 뭐가 들어가면 돼?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3n 빼기 2분의 1, 3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얘가 바로 a n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집어넣는 거지 숫자.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3분의 1을 앞으로 그냥 끄집어내고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1 빼기 그 다음 뭐가 되니? 4분의 1 얼마야? 1 집어넣으면 4분의 1? 그 다음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오지.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땡땡땡 해주시고 얘가 이제 그대로 오면 되겠지. 그러면 3n 빼기 2분의 1 빼기 3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없어지고 앞쪽에서 앞에가 남았으면 뒤쪽에서 누가 남아야 돼? 뒤에가 남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수열성 이거 너희들 많이 연습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SN이라는 게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거란 말이야. 항상 근데 얘들아 얘는 무조건 뭐가 되게 돼 있어? 없어지게 돼 있어. 왜? 항상 어떤 형태니까? 이런 형태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고 분모는 뭐 하는 거니까? 커지니까. 알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안 주어져 있고 만약에 얘가 어떤 특정한 뭐 A 쉽게 말하면 뭐 만약에 2019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앞이 3분의 그렇지. 2019를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 부호분수가 얘들아, 원래 a, b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a, b분이 어떤 특정한 k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k 곱하기 a, b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1이 아닐 때는 꼭 순간 또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에? 그런데 앞에 숫자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분자에 어떤 특정한 수가 있다라는 건 얘들아 어떤 얘를 뺀 나머지 식과 무언가의 2라고는 곱하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 극한 붙여가지고 마무리해주면 3분의 1이 답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 자, 좀 넘어가지 말고 지금 60번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야. 61번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당장 62번만 되더라도 니네한테는 또 만만치가 않아요. 62번 선생님이 잠깐 한번 풀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의 극한하고 급수를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반사 이익이 뭐가 있는지 아니 수원에서 수열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웬만한 수열 문제들은 이거 공부하고 나면은 다 풀 수 있어. 수열 파트는. 물론 이제 뭐 귀납법이라든지 그쪽만 조금 더 공부하면 돼. 자, 1번 한번 보면은 자, 62번에 1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3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네. 되니? 그러면 얘들아 AN이 뭐야, AN이? 즉, N번째 항이 뭐야, N번째 항이?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그치? 너희들이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대부분 극한이나 급수에 대한 개념이 없어 높은 경우는 거의 없어. 어디서 다 막히는 거야? 수열계산법에서 일단 막히는 거야. 얘를 어떻게 AN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라는 거는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다 배웠냐? 다 배웠어, 수열에서. 그건 수열 내용이야. AN 구하고 SN 구하는 거는 다 수열 내용이야. 그런 거 보면은 수열의 극한을 결론적으로 내가 이미 다 배운 수열의 내용에다가 리미트만 붙여버리는 거야. 물론 이제 등비극한은 조금 다르기, 등비극소는 좀 다르기는 해. 자, 어쨌든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 주어지면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N번째 항이 일단 어떻게 주어지겠냐, 그 얘기야. N번째 항 어떻게 주어지겠어? 이렇게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N분의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이게 이제 AN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그치, AN부터 일단은 먼저 정리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60번에 1번이나 2번은 AN 자체가 내가 뭔가 건들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뭐 하는 거야? 1번은 아예 주어진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N에 관한 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AN 구하는 게 어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지금 AN이야. 그런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뭐야? 얘는? 그렇지, 1부터 N까지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에 뭐가 되는 거야? 역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1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였어, 얘들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이거였잖아. 이거잖아, 지금 이거. 이거 친 게 여기 이거지. 맞잖아? 1, 2, 3, 3 해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였니, 얘들아? 2분의 N, N 플러스 1 이거였지.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이거의 역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너희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와야 돼. 어떻게 오냐? 아, 얘는 1부터 N항까지의 합의 역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1부터 n까지의 합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잖아. 그거의 역수니까, 아, an이라는 거는 k n이니까 n n 플러스 2 1분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돼, 안 돼? 이해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다나. 이 아니에요. 아, 이. 이쪽 위에 거. 잠깐 뭐지? 네, 분자가 이 아니에요. 분자 이. 자,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누구 구했니, 얘들아? AN 구했잖아? 그 마찬가지야. SN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SN은 어떻게 구하냐? 일단은 AN이 이런 형태니까, 아,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일단은 이 끄집어내 주시고.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 되는 거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아 봐봐, 얘하고 지금 얘가 몇 개 차이니? 한 개 차이지. 자, 얘하고 얘가 한 개 차이면, 자, 얘는 이 해볼게. 1 빼기 2분의 1이지. 그 다음은 바로 2 집어넣으니까 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바로 연달아 뭐 하겠어? 연달아 없어지겠지. 근데 이러한 것들도 쭉쭉쭉 뭐 써가지고 나열할 필요는 사실은 없지. 몇 가지 형태만 알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아, 연달아 바로 이렇게 없어진 형태가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끄집어내고 여기 1 집어넣은 거에서, 그래, 안 그래? 뒤에 거가 바로 뭐 해버리면 되겠어? 이렇게 와버리면 되겠지. 이게 바로 뭐야? SN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굳이 뭐 쭉 써보고 뭐 없애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 서술하고 밑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다 뭘 붙이면 되는 거야? 극한값을 붙여버리면은 그게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답이 되는 거니? 이가 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해봤고, 그 다음에 62번의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와요, 객관식으로.
이거는 뭐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1 빼기 2의 세제곱분의 1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합차 이용해가지고 쭉 그냥 계산하고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뭘로 가니까? 곱셈으로 가니까. 그래버리면 싹 계산해보면 가운데 부분이 항상 뭐하게 돼 있어? 없어지게 돼 있어. 가운데 부분이 없어지지 않으면 얘가 절대 뭐 할 수가 없어? 등차 급수에서는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해버리면 얘는 지금 미시 10이 미시니까 그거 이용해서 답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별표 5개 치세요. 특이한 형태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63번 별표. 자. 별표 치시고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5분의 1 뭐 이렇게 쭉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이거 얘들아 일반화 구할 수 있니 없니? 어? 있어요? 어떻게 돼 일반화게? 일반화 분모가 다 홀수야. 분모가 다 홀수야?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첫 번째 항이지. 얘가 두 번째 항이지. 얘가 세 번째 항이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인데 이제 분모가 다 홀수야. 홀수인 건 좋아해. 홀수인 건 좋은데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슨 말이냐?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풀마 풀마가 바뀌는 거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니? 마이너스 1에 n제곱 해버리면 끝나 그냥.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하는 역할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부호를 왔다 갔다 바꿔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분모가 동수가 많은데 얼마큼씩 커져? 1씩 커지잖아.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AN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에 그냥 N승 집어넣어주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1, 3 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2K-EN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잡아주면 얘가 바로 얘야 그냥. 이해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래 안 그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된 거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바뀌었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 3분의 1 되는 거고 30번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플라플라가 바뀌는 거는 전혀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야. 뭐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에 n제곱만 딱 잡아줘 버리면 되니까. 알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봐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얘하고 얘하고는 분모가 이 차이가 났잖아. 분모가. 근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다시 뭐가 됐어? 분모가 뭐해? 똑같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일반화 못 구합니다. 그래서 못 구해요. 일반화를. 일반화를 굳이 구할 우리 어떻게 해서 구할 수는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을 구분하는 거야. 홀수 번째 항 구분하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걔를 마이너스로 끄집어 내주면은 뭐 1 더하기 3분의 1 되는 거니까 홀수 번째 항 일반화 구하고 짝수 번째 항 구해서 그거와 그거를 더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도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얘를 우리가 짝수 홀수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마이너스로 묶어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2K 플러스 아니 2K 1부터 시작이니까 빼기 1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는 얘가 몇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이지.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얘는 세 번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일반항으로 오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시그마 K가 1부터 여기에 굳이 이렇게 와서 와야 돼.
얘가 이런 와야 이런 걸로 와야 돼, 이런 걸로.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2k 마이너스 1분의 1인데 얘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이렇게 와서 두 개가 더해져야만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못 구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a 2k 빼기 1로 집어넣으면은 1번, 3번 표현할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이런 걸 나타내는 뜻이 아니거든. 왜? 1 들어가 버리면은 마이 1,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 돼야 되는데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버리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항을 구해서 부분합을 이용을 해서 극한값을 집어넣어서 급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시발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얘들아, 첫 번째. 이게 지금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니 모르니? 몰라. 왜? 무한히 많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항의 개수가 홀수 개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약간 느낌은 좌극한, 우극한 그런 개념과 똑같아. 우리가 어제 그 등비 극한 했을 때, 등비 극한 했을 때 어떻게 했었니? n이 나왔을 때 n이 짝수일 경우하고 n이 홀수일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이해되지? 그거를 확인해서 그게 같으면은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을 갖지만 같지 않으면 함수값을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러냐면은 어떤 무언가가 주어지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항의 개수가 홀수계든지 짝수계든지 둘 중에는 하나일 거야. 홀수계도 아니고 짝수계도 아닌 경우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항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계산해보는 거야. 그리고 항의 개수가 몇 개? 짝수계라고 놓고 이제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항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가정했을 때의 값과 짝수계라고 가정했을 때의 값이 서로 뭐하냐면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답이 돼버리는데 만약에 얘하고 얘가 만약에 같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다는 거야?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일 때는 수렴 아닌 발산이었는데 이 수열에서는 수렴 아니면은 진동률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는 해. 근데 그 모든 걸 싸잡아서 뭐라고 한다고? 발산을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볼게요. 항의 개수가 홀수야. 항의 개수가 홀수면 얘들아 어떻게 될까? 홀수가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묶어줘보자. 이렇게. 그치?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은 항의 개수가 만약에 홀수계라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짝꿍이 있어? 없어? 짝꿍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아 이거를 쭉 더하면 답이 바로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만약에 짝수계다라고 하면은 결론은 이거야. 자 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여기에 뭐 일반항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떻게 되겠어? 뭐 1, 3,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2k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k 풀 2k 마이너스 1분의 1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냥 간다면은 그치? 그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짝꿍을 지어줬어. 근데 얘가 만약에 짝수계라면 여기까지는 짝꿍이 누군가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짝꿍이 없는 무언가 누군가 하나가 뭐 하다는 거야? 있겠지. 그래야 이제 항이 짝수계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제일 끝에 하나 놔두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묶어줬잖아. 이렇게 두 개씩 짝꿍을. 그럼 맨 끝에도 누군가 하나가 뭐 해야 돼? 있어야 돼. 얘가 뭐 2k 플러스 1이든 2k 마이너스든 큰 상관없어. 어쨌든 그러면은 짝수계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플러스 2k 빼기 2n, n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합이라고. 이게 합이고 우리가 급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에 뭐? 그
그치? 극한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차피 얘가 뭐가 되니? 0이 되잖아. 그럼 얘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항해에서 홀수계든 짝수계든지 간에 똑같은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저 두 개 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발사. 그럼요. 근데 그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발산하는 값, 물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 발산하는 문제가 나오려면 그냥 뭐 기역류, 뒤역류 한 4개씩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다음 중 수렴하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식 하나만 딱 주고 나서 이거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 발산한다 라고 그렇게 답을 안 된다고. 보통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이걸 수렴하는 값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써주면 되겠니? 아니 그럼 당연히 뭐 1번에 얼마, 2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그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눈여겨 좀 봐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짝수계와 홀수계로 나눠서 계산을 좀 해주시라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잠시 5초부터 할게요.